국산 표고버섯이에요. 큰 사이즈보다가 작은 사이즈가 전부치기 좋아요. 이갓 안으로 보면 이물질 먼지가 많아요. 보이지 않게. 이거를 물에다가 재빨리 씻어서 키친타올로 닦아서 쓸 거예요. 물에다가 씻어 올게요. 흐르는 물에다가 전체적으로 물에 담그지 말고 하나씩 빠르게 이렇게 먼지를 씻어서 탁탁 털어서 이렇게 씻어주는 게 깨끗해요. 뿌리는 제가 잘랐어요. 뿌리는 제가 잘라서 다듬어 놓은 거예요. 물기를 이렇게 좀 닦아줘요. 네, 물기가 없죠? 깨끗하게 손질해서 뿌리 부분을 이렇게 가위로 잘라줘요. 이렇게. 속을 파듯이 바짝 잘라주는 게 좋아요. 여기다가 속을 넣을 거예요. 이 자른 거를 다져서 양념을 해서 여기다가 넣어서 부실 거니까 안쪽으로 바짝 자르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다가 밀가루를 좀 이렇게 칠할 거예요. 밀가루 한 큰술 정도. 아, 제가 여기다가 칼집을 넣는다는 게 깜빡했어요. 여기다가 칼집을 모양을 이렇게 살짝만 이런 식으로 모양을 내주면 붙여서 보면 모양이 이뻐요. 이렇게 해주면 잘 익어요. 또 칼집을 내주면. 그리고 다 구웠을 때 모양도 이뻐요. 꽃 모양으로. 이거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걸 다쓸 거예요. 아깝잖아요. 이거는 또 이렇게 다져줄 거예요. 여기다가 쪽파 두개 썰어서 넣을 거예요. 계란 하나 곁들여 놓고 여기다가 소금 조금만 넣어요. 한두 꼬집 정도. 후추도 톡톡 두번 정도 넣고 참기름도 반 큰술 정도.
풀어줄게요. 넣어주고 프라이팬에다가 식용유 약간 둘러주고 해서 표고버섯에다가 이렇게 양념을 넣어줘요. 이렇게 양념을 너무 가득 채우지 말고 이렇게 해서 불은 약불로 이거 남는 거는 그냥 이거 째로 그냥 펴서 전을 부쳐 먹어도 맛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전이 모양도 이쁘지요. 불은 아주 약불로 해서 은근하게 익혀줍니다. 타지 않게. 네, 이제 불을 끄고 다 됐어요. 아유, 너무 이쁘죠? 맛도 좋아요. 이렇게 써내면 돼요. 너무 이뻐요. 나머지 남은 양념은 이렇게 한 큰술씩 떠서 이쁘게 또 맛있어요. 이렇게 구워도 하나도 버릴 게 없죠.
여기 버섯 옆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담아내서 먹으면 참 맛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한것 같죠? 남아요. 이렇게 속을 넣고 하면 남으니까 이렇게 해서 담아보세요. 어때요? 이쁘죠? 맛있겠죠? 참 맛있어요. 네, 표고버섯전 이렇게 하면 참 맛있어요. 요거 하나 먹어보고 싶어요. 요거. 너무 맛있어요. 네, 이것도 하나 먹어볼게요. 고기보다 더 맛있어요. 이렇게 부쳐 드셔보세요. 참 맛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